어서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저 진짜맨데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LVC 글로벌 버전 그 2000년대 초에 나왔던 2004년 SS 시즌 때 나왔던 데님 디보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말고, 똑같죠? 뭐, 개체만 뭐 다를 뿐인데, 뭐, 개체만 다를 뿐이지, 뭐, 모델은 똑같은 넘버입니다. 자, 이게 1901년 디보티입니다. 1901년 501XX의 디보티. 자, 요거랑 같이 비교하시면은, 자, 같은 개체인데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색감이나 이런 게 워싱이 살짝 다른데, 그래도 그 기본 디보티 틀은 변함 없습니다. 자, 1690장 한정 리밋 버전이고요. 자, 1901년이기 때문에, 벨트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버튼 세 개에, 자, 이거, 각인이 없는 창세기 버전이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얕습니다. 이게 얕은 게 정상이에요. 이 당시 뭐 창세기들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얕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189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쓰였던 자, 이 허리 말아서 이렇게 두 개를 이어붙인 요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벗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워싱이 아주 하다귀로 유명한 디보티이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크로치 가랭이 찢어지지 말라고 리벳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덧댐이 가장 큰 포인트죠. 그 요거 입고 혼자 다닐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옆에 누군가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의 시선이 의식된다 싶으면은 뭐 코트나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엉덩이 가릴 수 있는 걸로 가리면 좋고요. 자, 이게 1901 데님 디보티 신치 버클 있고 그리고 1880년대에서 이제 90년 넘어서부터 패치가 이쪽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니은자 포인트 아주 워싱이 하드합니다. 자, 요 데님 디보티 입을 때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코가 근질근질하다, 코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 이럴 때는 자,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하면 코가 좀 시원해집니다. 이것도 뭐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 뭐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요 데님 디보티 입을 때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스위스 빅토리녹스 맥가이버 칼. 뭔 말인지 알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요거 요게 안 된다. 나는 요거 또한 안 된다 싶으면은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연습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좀 말이 좀새 나갔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 이렇게 하자한 거 있고 뭐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할 때는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뭐, 남의 눈치, 뭐, 난안 본다. 뭐, 그런 당당하게 살고 싶은 분, 그리고 사시는 분도 물론 많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콧구멍 쑤시는 것도 남들 안 보는 데서,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